따로 우리 동네 이야기. 우리 동네 진짜 얼굴 맞는 시간. 시도해. 뒷면. 어, 예, 아, 잘했어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아,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제가 농구. 농구. 아, 농구. 그 중에서도 이제 원주 프로농구가 굉장히 유명하죠. 잠깐만요, 숨 좀 돌려. 진짜 레알 숨이 차가지고.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어쨌든 이제 만나러 가기 전에 네. 그래도 농구를 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농구 맞습니다.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네? 좀 몸 좀 한번 푸세요, 이렇게. 아, 예. 네. 기본은 하죠, 기본은.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준비농? 이게 농구 스텝인가요? 그럼요. 그럼 한번 슛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쇼! 저기 그. 아. 처음부터 할 순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본 적 없네. 기대만큼. 그 제작진들 사전조사에 의하면은 여기가 이제 금녀의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 우리 여자 작가님도 못 들어와요. 아, 여자 작가님은 여기 혼자 지키고 계셔야 되고 저희 남자 스태프들만 들어갈 수 있는. 네. 네. 야 크다. 여기가 전략 회의를 하는 회실이에요. 전략 회의. 예. 아, 해보셨나 봐요? 아니 입구에 그렇게 있어요. 아, 그렇게 있었어요. 아, 눈썹이가 좋으시네. 이거 보세요. 이 나와 있거든요. 승리 공식. 철저한 관찰과 분석.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 예. 아, 일단 지금 회의실을 따라서 예. 쭉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그 선수들의 어떤 피지컬 예. 이 뭔가 몸 관리를 예. 해주는 피지컬 트레이닝 하는 곳. 근데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웬만한 그 좋은 그 헬스 클럽 오 예예 예. 시설 같은 예. 장비도 꽤 비싼 것처럼 보이고요. 예. 야. 네. 신발 발 크기가 엄청나. 야, 그러니까 잠깐만 신발. 오, 이제 감독님 얘기해 주셨는데. 아, 뭐야? 이게 제 얼굴보다 더 길거든요. 이 사이즈가 엄청 크네. 300 330이에요. 여기는 어? 여긴 뭐예요? 치료 재활하는 장소인 것 같은데. 여기 누워봐도 되나? 예. 여기 이렇게 물리치료. 예. 여기 이렇게 하나 보죠? 내가 좀 만져줄까요? 아, 예, 좀 맞아주세요. 예.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아, 뭐, 할 줄 몰라요. 저기, 저기요! 저기요! 아, 시원해요? 어, 너무 시원해요. 자,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해서 정말 맛배기로 이 원주 프로농구단의 어떤 그 시설들 네. 여기 이제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제 시설은 봤으니까 여기 이제 숨어 계신 그분들 네. 저희가 찾아가야겠죠? 그렇죠. 또 위층에 다 계신데 네, 올라가 보시죠.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 TV 프로민의 김민구입니다. 아, 우리 민구 김민구 선수. 네. 네, 안녕하세요. 원주 TV 프로민 신인 이윤수라고 합니다. 아, 신인. 신인. 역시 신인이라 그런지 이 눈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 초점이 있는 눈동자. 네. 굉장히 지금 그 긴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니요. 선배잖아요. 한참 선배잖아요. 네. 예. 좀 잘해줘요. 네, 잘 해주세요. 굉장히 지금 약간 이거 왜 치신 거죠, 이거? 아이고, 묻었길래. 아, 묻어가지고? 아, 그런 거 맞죠? 네, 아, 이따가 따로, 통 얘기 따로 하시길 기회 드릴게요. 네. 어떠십니까? 원주에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합류하게 됐는데. 정말 저는 좋은 형들이랑 좋은 감독님, 코치님들이랑 다 같이 운동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윤수가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네, 오늘 거짓말. 누가 봐도 신이 딱 같이 잡혀 있고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지금 딱 받았어요. 저는 뭐 드래프트 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DB로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네? 처음부터 DB로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누가 저기 정보를 이렇게 저요? 아니요, 저의 초기에 딱 그 온 게 있었거든요. 초기 있었다고요? 네. 초기 있었어요? 네. 아, 그러면 별로 안 기뻤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굉장히 기뻤죠. 굉장히 기쁘게 왔지만 네. 김정규 와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아, 김정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느 선수가 제일 잘해줍니까? 윤구형이 제일 잘해주시는 거 같아요. 아, 예. 아, 예. 이거 약간 좀 예능감이 있으시네. 예. 잘봤는데 잘 알려주신다고 노력하죠. 근데, 지금 상당히 힘들 시기니까, 왜냐면, 서러웠고, 눈치를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힘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생각보다 좀, 이번에 들어온 신인 두 명이 다 케어하고 성격이 유쾌해서 성격이랑 잘 어울리고 용하다시 잘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보기 좋다. 뭐, 촬영 따위는 사실 짰어요. 이렇게 하자고. 아, 이분 나 캐스팅하고 싶어. 예능감 있으신데? 아, 방송을 좀 아시는 분이네. 각 도시별로 뭔가 상징되는 네.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는 이 원주 프로농구단 덕분에 원주 하면은 농구단. 농구죠. 네. 이게 딱 거의 공식이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또 원동력이 이 또 잘 드시고 네? 그 음식에서 또 이렇게 그 힘을 얻고 이런 거거든요. 네. 어떻게 음식 맛있습니까?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좀 아, 드실게. 굴전이네, 굴전. 한식 불태운 것처럼 그냥 상다리가 진짜 휘어질 것 같아요. 원래 빼끼니마다 아니면 저희 왔다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매번 이렇게. 매번? 네, 음식 이제 종류 바꿔가주시면서 매번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집밥이 또 그리운 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좋은 게 진짜 집밥처럼 해주세요. 전 진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머니들도 진짜 어머니처럼 너무 챙겨주시고 왜 이렇게 안 먹냐, 안 먹으면 좀 혼내시고 진짜 약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도 많이 들고 벌써 너무 힘이 되죠, 진짜.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조절을 못했어요. 처음에 밥을 너무 많이 커가지고 너무 많이 커서 계속 먹다가 살이 계속 쪄가지고 이제 다시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최대한.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커서 진짜 고기도 진짜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러고 막 이제 나오는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항상 먹을 때마다 고민을 해요. 무슨 반찬이랑 먹을까?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젊으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젊은 선수들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 그 젊은 계신이 예, 예. 제가 길을 둘라 그러는데 이렇게 받아서 이러는 것 같아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겁니까? 한 22년 됐어요. 올해 지금 연대가 어떻게 되세요? 아, 66이요. 아, 되게 젊으시다. 46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초창기부터 하시겠네. 그렇죠. 저기 저 날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저기 저 삼복 컴퓨터하고 계속 바뀔 때 완전 그 원주 프로농구단에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시고 네. 산 역사고 레전드시고 예. 예. 어떻습니까? 선수들 잘 먹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 다 신경을 쓰죠. 누구는 뭘 좋아하고 누구는 뭘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 돌아가면서 좀 오늘은 이 사람 잘 먹는 거 해주면 또 다음에 또 이제 딴 사람 잘 먹는 걸로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손들도 다 엄마라고 부르고 나 역시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다 예뻐요. 아주 손들이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미운 사람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군물 못 했을 거예요. 하나같이 다 예쁜 거예요, 진짜. 우이는 조그맣게 때 봤어요, 제가. 지네 아버지가 저기 허재 감독님이셨잖아요. 예, 예, 예. 그래가 조그맣게 놀러 와가지고 맨날 뛰놀고 그랬던 걸 봐가지고
걔는 아주 완전히 진짜 내가 굉장히 이뻐하죠. 웅이를. 예, 저는 나를 안 좋아하지만 나는 걔를 굉장히 좋아해요. 선수들이잖아요. 예, 예. 체력 소모도 많고 이런데 네, 식단은 그러면 어떻게 짜나요? 뭐 아침으로는 주로 두수 종류 이런 걸 이제 두수 종류를 먹는 사람들에서 마 같은 거 먹는 사람, 뭐 야채 주스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은 이제 계란 같은 것도 삶아서 대주고, 점심에는 좀 간단하게 이제 한식 종류로 그냥 집에서 네. 먹는 밥처럼 생선, 예, 예. 생선 뭐 전 이런 거 고루고루 다 제육 같은 거 뭐 닭볶음 같은 거든지 이런 거 나가고, 저녁으로는 고기 종류 연보탕이라든지 장어라든지 보양식 정도로 돌리고, 그러니까 전복 같은 것도 하나에 만 원짜리 10,000원짜리가 들어와요 우리는. 이거 저 완도권 되고. 예예. 그러면은 한 60개씩 들어온다고요 한 번에. 연보탕 같은 거 한 번 먹어도 지난달에 2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걸로, 그 정도로 그렇게 먹여요. 게임 전날 같은 날은 고기를 못 먹여요. 몸이 무거워서. 못 먹습니까? 예, 고기를 안 먹여요. 게임 전날 같은 날 먹이고, 그 대신 이제 전복장 같은 걸 먹인다든지. 예. 그걸 다 일일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 선수는 뭐 좋아하고 이런 거? 알죠. 종규는 주로 저기 저 꼬막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고. 예, 또 민구는 젓갈 종류를 좋아해요. 아, 민구도 맞아. 저거 예, 엄청 예, 많이 먹어요. 예. 경민은 또 밥을 많이 먹는데 반찬을 잘 안 먹어요. 밥은 많이 먹어. 그래서 경민을 지금 제가 신경을 쓰지요. 내가 물어봐 또 그러고, 니네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해라고 엄마 앞에서는 맛있다 해놓고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있을 때 직접. 열심히 운동하고 엄마는 열심히 니네 음식 저거 해서 성의껏 해줄 테니까 먹고 싶네. 엄마가 사랑해. 열심히 뛰고 있네. 와, 저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거 좀 처음 봤어. 네. 지금은 전력 지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훈련이, 그 훈련인데도, 하는 눈빛이며, 이게 뛰어다니는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실제 경기처럼. 네. 아, 힘들겠다. 시즌한 것도 그냥 뛰는데. 보통 좀 딴 번복. 이야. 아유. 오, 덩크. 아, 진짜. 저 선수가 그 김종규 선수거든요. 아, 예. 그 얼마 전에 그 피카츄 분장 했던. 아, 예. 예. 국가대표센터 김종규 선수 영입에 성공. 프로농구 FA 최대어였던 김종규 선수가 결국 역대 최고액을 받고 DB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Are you going crazy like me? From the breaking of the day to the middle of the night, I try to forget about you, baby, and I die when I think of you. 김정규 선수.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와, 손도 안녕하세요. 크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DB의 김종규입니다. 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짜고짜 좋게. 키가 몇이세요? 키 2m 6이요. 저랑 별 차이 안 나네요. 그쵸, 사실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예, 예. 한 40cm 정도 밖에. 저도 어디 가서는 저기 키로는 뭔가 꿀리진 않는데. 네. 약간 시작부터 약간 좀 그런 게 드네요.
원주 프로농구단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직접 이렇게 떠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진짜 좋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딱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팬 여러분들의 굉장한 응원, 열정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네. 네,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원주에 첫 합류한 거잖아요. 네. 원주 완전 초짜 초짜. 원주 어떠세요? 일단은 너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금 원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숙소 그래서 이제 잘 수가 없어가지고 이 가까운 곳에다가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어디서 지내고 있는데 일단은 농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나가거나 이제 뭐 어디 갈 때마다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뭐 사인 요청도 해주시고 사진도 이제 요청을 해주시는 걸 보고 아 정말로 원주는 농구의 인기가 정말 많은 곳이다라는 거를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민호 씨, 배우 이민호 씨는 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얘기 좀 많이 듣죠? 그렇네. 어렸을 때도 좀 이제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한테 정말 호감을 많이 느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히나 또 김종규 선수 팬덤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막 보면은 팬 서비스도 엄청 좋으죠. 예. 막 그 열정 그 응원존?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했잖아요. 네, 네. 그날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열성 응원존에서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예. 선수들이 직접 찾아가서 셀카랑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팬 서비스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이제 관중석까지 올라가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예, 근데도 이제 저희 팀은 그걸 하나 이벤트로 만들어 가지고 올 시즌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팬 있나요? 예, 있어요. 사실 그 제가 대학교 때부터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던 팬이 한 명 계셨는데 그분이 김수성 코치님의 팬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원래 원주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그분은 드래프트로 해가지고 원주에 오길 바랬는데 제가 이제 LG로 이제 가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정말로 LG 경기도 많이 와주시고 그때도 계속 똑같이 응원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올해 DB로 이제 이적을 했을 때 정말로 좋아하셨어요. 정말로 좋아해줘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시즌권을 끊어먹어서 계속 이제 원주 DB 경기를 보고 또 저를 응원해주시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힘이 나죠. 확실히 그런 분들이 와주죠. 네, 그럼요. 왜냐면은 뭐 지금 물론 프로에 와가지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부터 그렇겠지 프로에 와가지고 주목을 받기 전부터 그렇게 저를 좋아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팬분들한테 한마디 또 하트 한번 날려주시면서 한마디 하셔야죠. 네. 네. 올해 굉장히 이제 농구가 인기가 많아지고 또 농구가 굉장히 재밌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더욱더 그런 열기를 느끼시려면 이제 경기장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응원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선수들도 남은 경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경기장 많이 찾아줘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 분석실? 사실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래요. 그렇겠죠. 굉장히 그 은밀하고 약간 그 은폐은폐되어 있는 그래서 좀 안쪽에 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입구에 딱 파티션이 딱 그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맞네. 뭐가 제가 예상해도 그게 맞아요. 일단 선생님 여기 네. 전략 분석실? 네, 국내 선수 현황 파악이나 네. 아니면 전력을 분석하시고요. 저는 주로 외국인 선수 뭐 현황 파악이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책상에 이게 다 지금 영문 무슨 영문 서류 같은데. Do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네. 뭐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구단의 통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 통역요? 네. 통역?
오, 아 그래서 자꾸 그 외국인 용병들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럼 좀 얘기를 더 나눠봐야겠네. 근데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네. 목에 지금 담이 올 것 같고 약간 느낌이 네. 연지곤지 하는 것 같아요. 네. 연지곤 이렇게 이렇게. 일단,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예, 예. 네. 여기 한번 보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통역관을 네. 하시게 됐습니까? 아 저는 그 영어를 이제 해외에서 배우고 있네요. 네. 아 유학파시구나. 유학파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저는 중고등학교를 영어를 그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배워가지고. 그게 유학파인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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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유학파입니다. 네. 네. 제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어과를 전공했거든요. 언어학과다 보니까 워낙 그 통역이나 번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직업 소개, 뭐 직업 추천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려면 뭔가 매력이 네.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한 매력을 느꼈나요? 일단 제가 07, 08 때 여기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 이 팀이 통합 우승을 했거든요. 그 후에 성취감과 또 그런 보람 같은 게 크더라고요. 네, 저 진짜 궁금했던 게 왜 그 네. 경기 보면은. 감독님들 막 예를 들어 경기가 좀 안 풀렸을 때 막 네. 선수들 불러가지고 막 다그치시거나 네. 화내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조금 순환하기도 하고요. 아. 네 그리고 감독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화가 나셔가지고 예 좀 네. 네, 이렇게 하면 너 뭐 네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네가 좀 더 잘하면 이제 팀이 잘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설명. 그 순환에서 네네. 눈치가 알아듣겠다. 네네. 고향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네. 뭐 미국이 됐든 뭐 외국이지 않습니까? 네. 향수병이라든지 뭔가 심미적인 부분을 잘 이제 좀 어루만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는 또 제가 옆에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같이 뭐 백화점도 같이 가주고 네. 예전에 디온테 버튼 선수랑은 이제 원정 경기를 갔는데 이제 그 저희가 쓰는 숙소 바로 옆쪽. 이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서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산책하듯이. 아 외국인 용병 그분이요 그 선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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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길거리 음식도 먹고. 먹고. 뭐, 사진도 찍어주고. 초코바이도 먹고. 네. 삐순대도 먹고. 일하시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뭐였던 게 있었습니까? 팀이 잘 돼서 경기를 이기고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이제 좀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가 더 잘해서 팀이 더 잘 되면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낄 수. 그러면 외국인 선수가 특히 지금 오누아쿠 뭐 그런 선수 다 잘하잖아요. 네. 그게 잘하면은 저 선생님한테 떨어지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같아요. 네네. 아. 네. 어, 네. 뭐 그냥 팀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아. 네네. 저녁 거의 해가 다 져가지고 예.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야밤에 아, 또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서 와봤더니만 또 선수들 또 모여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훈련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훈련은 아니에요. 딱 봐도 훈련은 아니에요. 지금 가운데 지금 윷 아닙니까? 윷? 윷 노래 하나?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아 나가면 안 되고 뭐가 나가면 안 되는 거 안녕하세요.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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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윷놀이 타자들이 여기 다 이렇게 모여 계시네. 안녕. 아, 왜 갑자기 농구장에서 무슨 윷놀입니까 이게? 그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팀 3대3으로 나눠서 진팀이 벌칙을 좀 수행하기로 해가지고 아, 네. 나와 있습니다. 너튜브 촬영 중이시구나. 네.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뭐 아침부터 훈련하시고 네. 그다음 더군다나 시즌 중인데 네네. 쉬기도 바쁠 텐데. 근데 훈련은 훈련이고 이건 약간 노는 느낌이니까 즐길 땐 즐겨야죠. 그러니까 운동만 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 운동만 잘해서는 힘들어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 중고참이거든요. 네. 근데 중고참인데도 이렇게 솔선수범 해가지고 네. 귀찮은 법도 안 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팀에서 지정을 해줘요. 누가 나가라고. 아, 지정은 해주지만 솔직하시죠. 네, 지정을 해주지만 나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매번 하신 건 아니고 이렇게 돌아오 네. 순서가 돌아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이런 쪽으로는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 네. 오히려 뭐 이게 더 득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얼굴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한번 대놓고 한번 홍보 한번 하세요. 여기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단계동 사랑꾼 김현우입니다. 단계동 뭐야? 제가 DBTV에서 컨셉이 단계동 사랑꾼이거든요. 단계동 사랑꾼. 네. 단계동 사랑꾼. 저희 집이 단계동인데 단계동인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사랑꾼인데? 그냥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원조 DB 프로미 신인 김훈입니다. 앞으로 저희 DB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도의 뒷면 다음 시간에 몇 초예요? 발사해 주고 몇 초예요? 300. 300. 1,600. 1,600. 1,600. 하이한.